주해 540페이지 첫 줄부터 펼쳐야 되죠. 지난번에 수주, 세주 윗부분까지만 읽어본 것 같아요. 같이 보죠. 냉자 인독 차시이 언. 유인자는 즉 수요 십만주 십만지 중이나 불능 당지라. 맹자께서 인독차시 이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이언 말씀하시기를 유인자는 어진자는 즉 수유 10만지 중이나 비록 10만의 대중이 있더라도 불능당지라 능히 당하지 못한다. 고로 국군이 그래서 나라의 인군이 호인즉 인을 좋아한다면 필 무적어 천하라 하신다. 반드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불가위중이라고 말한 것, 불가위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 도이, 난이형, 난이제, 운이라. 여기서 불가위중이라고 말한 것은 이른바, 소위 이른바, 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그것을 말한 것과 같다. 이게 지금, 왜, 우리 난형 난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자 고사성어에 근원이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세주를 보죠. 세설 덕행편에 보면은 세설 덕행편에 보면 후한의 진원방. 진원방, 인명이에요. 진원방. 이름은 기다. 이름은 기다. 근데 그 아들이 장문인데 명이 군이다. 아들은 장문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무리 군자, 그 군자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유영지하야. 그 영특한 재질이 있어서 여 개방과 더불어서 개방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심이다. 심 미도울 심자요. 미도울 심자 여기 심자 미도울 심. 그런데 원방의 아우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아까 진원방이 나왔죠. 그래서 진개방은 이 진원방의 동생인데 그 개방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진개방의 아들이 효선인데 이름이 효선이에요. 자효선, 효선인데 명이 이름이 충성 충자다 하는 거예요. 충이다 이름이 충이었다. 그런데 이두 형제의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강론 부 공덕에 각기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서로 논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그 아들들이 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문과 효선이
자기 아버지인 진원방과 진개방의 공을 서로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하다가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 누구의 공이 더 많은가, 우리 아버지의 공이 더 많다. 이 서로들 이렇게 논하다가 다투었는데 불능 결의에 서로 그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게 결단을 누가 나은지 서로 다투다가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찾죠. 자문했다는 거예요. 자문했어. 누구한테 자문했냐면은 태구에게 자문을 했는데 태구는 누구냐 하면은 명이 이름이 식이고 상제 일찍이 제수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제수됐냐면 태구의 당 이거는 이제 그 직책 이름인 것 같아요. 그 태구의 장으로 이 제수가 돼서 이제 태구로 이제 불린 모양이죠. 그랬는데 이자가 누구냐면 내 장문은 아까 이 진원방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효선은 아까 그 동생인 진원방의 동생인 진개방의 아들이죠. 이들의 조부야라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공을 서로 논하면서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하자 할아버지한테 잠을 가서 얻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더 낫냐? 니네 아버지가 더 낫냐? 서로 다투는 그 해결을 할아버지한테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구가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원방 난디 형하고 진원방을 그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진원방을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개방 그 진개방 동생인데 이게 또 난기제라 그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서로 난형 난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난형 난제라는 이제 고사가 생긴 거예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와 형현하니 난주 타제요. 형이 어지니 그를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재현하니 아우도 어지니 난주 타형이라. 또 형이라고 그렇다고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인자 무적은 그 어진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한 것은 난주 중거저 강타라. 대중이 그에게 가서도 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인자 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중들이 그에게 가서 대적을 하려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걸 인자 무적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비유 같아요. 원문 또 보죠. 금야에 욕 무적어 천하의 불의인 하나님 시유 김열이 불이 타기하니 시운 수능 진열하야 서불 이탁이리오 아니라 지금 천하에 금야에 욕 무적어 천하 그 천하에 대적
칼자가 없기를 욕 바라면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불이 나라니 그 인정을 행하지 않으니 이것은 시유 뭐뭐와 같다는 거죠. 집렬이 뜨거운 것을 잡고서 쥐고서 이 불이 타게 하니 물로 씻지 않는 것과 같으니 뚜껑을 잡으면 이 빨리 물로 씻어서 이 상하는 걸 덜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뜨거운 걸 잡으면 바로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건 뜨거운 걸 잡고도 물로 씻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인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시운 수능 진멸하여 더 불이 타기오 타기리오 아니라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뜨거운 물건을 쥐고서도 누가 뜨거운 물건을 쥐고서도 서는 어조사예요. 어조사 갈서자는 어조사 불이 탁 이리오 물로 씻지 않겠는가 시경에 이런 식구가 있다는 거죠. 치수명어 대국하니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기냐 대국에게 명령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욕 무적어 천하야예요. 이것은 천하의 무적이 되기를,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요. 대국의 명을 받기 부끄러워하는 것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사 대국이 불사 문화하니 여기 스승사자는 본받는다 강대국을 대국을 본받고 대국을 본받고 그런 거는 대국을 본받으면서 문왕을 본받지 않으니 문왕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이것은 시 불이냐라 이것은 인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대야 상유지 편이라. 이 시는 대야 상유 편에 나오는 식구라는 거죠. 선은 어사야라. 선은 어조사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수능 집지 열물이 불이수 자탁 기수오리오. 누가 능히 뜨거운 물건을 잡고서 불이수자 탁 기수오리오. 물로써 스스로 그 손을 않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차장은 이 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불농 자강 즉 선, 청, 천소 명이요. 능히 스스로 강하지 못하면서 즉 청, 천소 명이요. 강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늘이 명령한 바를 들어야 할 것이 불능자강이면 즉 청, 천, 소명이요 수, 덕행, 인이면 즉 천명, 제안이라
만약에 수덕 벽을 닫고 행인 인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즉 천명 제한이라. 그러면은 천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수덕 행위를 안 하면은 스스로 자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명한 바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덕 행위를 하면은 천명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불능 자강이면, 자강하지 못하면, 스스로 능히 강하지 못하다고 하면, 청명우천하야, 하늘에서 명령을 들어서, 이위 강대 소역이나, 위소죠? 강대에게 사역을 당해야 하나, 이슬이죠. 강대국에 사역되어야 하지만, 하수덕 행인을 여문왕이면, 그 덕을 갖고 인정을 행하기를 여문왕, 문왕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즉, 여천위라야. 그렇게 되면 하늘과 더불어서, 여천, 하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위일. 이 소가 돼 약과 강하야. 작은 것이 크게 되고, 또 약한 것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지 강대자가 옛날에 강대한 자가, 전에 강대했던 자가, 반위 여거 아이린, 도리어 반, 도리어 위 여거와 나에게 사역을 당할 것이니. 내가 전에는 약했지만 강해지고, 작았지만 크기 때문에, 예전에 강대국들이 도리어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나에게 사역을, 나에게 부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비 천명지 제아호와, 어찌 이것이 천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도리어 나의 사역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신한진시 말하기를, 세지 강약도 역천소명이니, 그 형세의 강하고 약한 것도, 그것도 역천소명이니, 또한 하늘이 명한 바이니, 하늘이 명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강하고 약한 것도 하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불능 자강이면 스스로 자강하지 못하면, 능히 자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즉 청명어 천하야, 하늘로부터 명령을 들어서 이위 강대 소욕은 그 강대국의 사역을 당하게 되는 것은 위의 속비죠. 강대국에게 사역을 당하게 되는 것은, 여재경이 시야라. 지금 재경공의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수덕 행인하면 덕을 갖고 인정을 행한다고 한다면, 즉 도덕 족이 승력하야, 도덕이 족히 이긴다는 거예요. 뭘 이기냐? 형세와 세력을 이겨서. 그래서 이 천명 제할이니, 천명이
나에게 있을 것이니 분명히 나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문왕이 위정어 천하자가 시하라. 문왕을 본받아서 위정어 천하. 자, 천하의 정사를 베푸는 자가, 천하의 정사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다음 8장이요. 맹자왈 부린 자는 가여 언제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인한 자는, 거스르지 못한 자는 가여 언제야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불인한 자와 어떻게 더불어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기위 이기 제하여. 안기위, 그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안기위. 또, 이기 제. 재앙 제자와 같아요, 그게. 그 재앙을 이롭게 여겨서, 낙기 소위 망자 하나님. 그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니. 불인한 자는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재앙을 이롭게 여기서 많은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 불인이 가여 언이면 불인하면서도 가여 언이면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즉 하망곡 세 가지 유리요. 어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을 망치는 배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인하지만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망국 폐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예요. 제여 제 동이라. 이 갓머리 밑에 불아 있는 것도 재앙 제자예요. 같이 이두 글자는 같은 사이다. 낙은 음이 낙이다. 안기위 이기 제자는 안기위 이기 제라고 앞에 지금 본문에 이야기한 것,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그 재앙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지 기위 위제이 반 이위 안리하여. 무엇을 알지 못하냐? 기위 위제, 그 위태로움과 재앙이 되는 것, 위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반 도리어 이위 안디하여, 그것을 도리어 편안하고 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망자는 위 황포 음악하야. 황포 음악하야. 보통 이 황포 음악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황음 포악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두 자씩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황음 포악.
황홀은 이제 이 주색에 빠지는 거고, 화학은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황홀 포악해서 소위 치망지 도야라. 망함에 이르는 도를 말하는 것이다. 소위 망자라고 하는 것은 황혼 포악해서 망하게 이르는 그 도를 말하는 것이다. 불인지인은 사욕 고패하여 불인한 사람은 사사로운 욕심이 호패 굳게 가려서 아주 꽉 막혔다는 거죠. 자기 사욕 욕심에 꽉 막혔어. 그래서 슬기 본심이라 그 본심을 잃는 것이다. 그 본심을 잃었어.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고로 기전도 창란이 지어여 자하니 그 전도되고 창란됨이 지어여 자이 같은 데까지 이르니 전도 창란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고인 불가 고이 충원이 졸지어 대망냐니라. 불가고의 충원, 충원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원으로 구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법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졸지어 대망냐라. 끝내 마침내 폐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세지고요. 서산진시 말하기를 자고로 위난지세 예로부터 위난한 세상 위태롭고 어지러운 세상에 미상모 충원하니 일찍이 충성스러운 말이 없지 않았으니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럽게 되면은 그래도 충신이 있어서 간언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 조의는 임명이에요. 조의. 조의는 상간주의요. 조의라고 하는 충신은 일찍이 주에게 간했고 주가 황후무도 하니까 그 충신 조의는 그 임금의 행동을 그치도록 간했는데 그걸 듣지 않은 거죠. 또 소목공은 상간 여왕의나 일찍이 그 여왕에게 간언을 했지만 두 충신은 그어이 폭군인 주와 여왕에게 간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군 불청자는 이두 임금이 듣지 않은 것은 주와 여왕이 그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은 개기심이 대개 그 마음이 기불인고로 이미 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금의 마음이 이미 벌써 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미류하야. 전도되고, 또, 미류. 류자는 어긋날 류자예요. 미혹하고 어긋나서.
그래서 이위 위안하고 위엄으로서 위태로움을 가지고 위안 편안함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여기고 이위 위안 이의 윗비죠. 위태로움으로서 그것을 편안함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고 또 이제 위리하야 그 재앙을 가지고 이롭게 여겨서 재앙을 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망지 도위 가라냐라. 취망지도 마음을 취하는 그 길을 위 가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부인군 숙 구력 안전 이오 위망 이리오 누군들 숙 구력 원하지 않았겠냐예요? 숙 구력 누구 원하지 않았겠냐? 무엇을 안전이 오위 오위망 안전 편안히 그 보존될 것을 누군들 원하지 않았군요. 또오 위망 위태로움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누군들 그렇게 원하지 않았겠냐는 그런데 이기 반대 약차자는 그런데도 도리어 이것을 반대 등지고 또 저버리고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가 약차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그 재앙을 이롭게 여기는 그 전도 된 그러한 행동 그것을 보이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욕 회장하야 탄탄스러운 욕심이 가리우고 장애가 돼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본심 고인이라 그 본심을 잃었기 때문일 뿐이다. 실기 본심 고인이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요제 간 낙기 소이 망 일꾼. 그 요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제 간이 뒤에 한이한 구를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냐? 낙기 소이망 그 망하는 것을 즐긴다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요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타지 에나 음황 포악하여 저들은 그 불인한 인군들은 다만 무엇에 애착을 했느냐 저 음황 포악한데 그것을 애착을 해서 좋아해 아까 황금 포악하고 마찬가지죠. 음황 포악.
거기에 저 음악하고 후악함을 좋아해가지고 토이취망조사나 마함을 취하는 일, 마할 일을 취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토이취망조사나 마함을 취하는 일인 것이다. 고로 그래서 수위 자의 위안하고 비록 위태롭지만은 그것을 도리어 자의위안 스스로 이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수제자의위리라 비록 재앙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것을 이롭게 여겼던 것이다. 맹자 차장은 맹자의 이장은 설득 이해가 그 이해를 설득한 것이 이화해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한 것이 대단심 분명이라. 대단히 매우 분명하다. 맹자의 이 장은 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깊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유자 가와의 상랑지수 청해 얻은 가이 타가용이요. 상랑지수 탁해어든 가이 타가 종이라 하연을 이거 많이 지금 언급되는 식구죠. 그 어떤 아이가 있어 갖고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노래에 말하기를 창랑의 물이 깨끗하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히 타가용이요, 나의 가끈을 씻을 것이요.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창랑지수 탁해오던 창랑의 물이 흐리면, 가히 타가족이라 하여 나의 발을 씻겠다 라고 어린아이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남은 음이 땅이다. 창랑은 수명이다. 창랑은 물 이름이다. 영은 관계야라. 끈 개자요. 관의 끈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이렇게 묶는 끈이라는 거예요. 갓끈. 관의 끈. 신한 예시 말하기를, 한수 동위 창랑지수니. 한수 동쪽에 창랑지수가 있으니, 창랑의 물이 있으니. 견 우공이라, 우공, 우공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공은 그 하서 우공편이라고 있어요. 서경의 하서에 보면 우경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창랑지수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위에 이게 역자예요, 역. 역도원, 인명이에요, 인명. 그 후위, 이 나라의 그 지리에 밝은 학자라고 그래요. 그 역도원이 말하기를, 무당현, 지명이죠.
무당현 북쪽 사신리에 유주하니. 무당현 북쪽 사신리에 그 모래섬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섬 줄자죠. 이것을 왈창랑주라고 하고, 그 모래섬을 창랑주라고 하고, 수왈 창랑주라하니 시하라. 그 물을, 그 옆에 흐르는 물을 창랑의 물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공자왈 소자 청지하라. 청사 타경이요 탁사 탁족 의로소니. 자취지야라 하신다. 공자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소자 제자들아, 이런 말이죠. 소자들아, 들어와봐라, 들어봐라, 청지하라. 청다 타경이요 탁사 탁족의로 손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탁하면 발을 씻는다라고 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취지하라. 다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다 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 수지청탁이 유이 자취지 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물에 맑고 탁한 것이 유이 자취지 스스로 취함이 있음을, 물이 맑으냐 흐르냐에 따라서 그 물이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끈을 씻는가, 누가 발을 씻는가는 그 물이 취한 것이라는 거죠. 물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인 성입 심통하사. 성인은 소리가 들어가면 마음이 통해서 성입심통. 소리가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바로 마음이 통해서. 무비지린이 지극한 이치 아닌 것이 없으니, 무비지린. 그 지극한 이치 아님이 없는 것을, 무비지리를 차류 악연 이로라. 여기에서 볼수 있다. 성인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통해서 모든 것이 지극한 이치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이러한 유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불임지인즉, 저 불임한 사람인즉, 수충원 지론을 무자이입하고, 그 충원, 충성스러운 말을 지극히 논하더라도 스스로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인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말이 그 충성스러운 말과 지극한 그 논의를 무자의,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성인지 인즉 성인의 어짐은 수상원 속어라도 비록 평상스러운 평상의 말과 그 속된 말이라도 속어라 상원 속어라도 반대로 지금 대로 한 거죠. 그 불륜한 사람은 아주 충성스러운 말이나 아주 지극한 그이 의론을 갖다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성인의 어짐은 평상시 말, 또 속된 말이라도 속이 진통한 그 소리가 들어오면은 듣는 대로 마음이 통하니 그걸 시역 막비 좌치지 아니라 이 또한 스스로 취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이다. 다 스스로 취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차 공자 소위 위 이순 야함이라. 이것이 공자님께서 말하신 이순하신, 60의 이순이라고, 얘기했죠. 귀가 순해진다. 위 이순. 이순이 되는 소위이다. 까닭인 것이다. 이것이, 이순이 되는 까닭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입 신통이 바로, 이제 이순이 되는 거죠. 이순이 되면은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통일해서 거기에서 모든 이 평상 상원 소골에도 거기에서 큰 이치를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부, 인, 필, 자, 모, 연후에 업신여길 이게 업신여길 무자죠. 부인, 필, 자, 모 연후에. 스스로 업신 여긴 연후에 인 모지하며, 다른 사람들이 업신 여기며, 다른 사람이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또, 가, 필, 자회 이후에 그 집은 반드시 스스로 헐회자죠. 헌 이후에 폐가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가정을 망친 이후에 인폐지하며 다른 사람이 와서 훼손을 시킨다는 거예요. 폐가 시킨다는 거예요. 또 나라는 국필 자벌 이후에 벌지 반환이다. 국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스스로가 공격한 이후에, 스스로 정벌한 이후에, 스스로 정벌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남들이 정벌하는 것이다. 부는 의미 부다. 소위 자치자. 이른바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다 스스로 취한다는 거죠. 남들이 업신여긴 것도 내 스스로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정이 폐가하는 것도 내가 먼저 가정을 망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정을 폐가시키는 거고, 나라도 스스로 먼저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남들이 정벌하는 것이라는 거야. 다 스스로 취한 것이다. 다 자취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왈 자모는 스스로 업신 여기는 것은 시 불자중하야. 스스로 자중하지 않아서. 자중하지 못해가지고 적 소이 소인지 뭐라. 적. 다만 마침 이런 뜻이 있죠. 자기가 자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남들의 업신 여기는 것을 소 부르는 것이다. 자기가 자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사람의 업신 여기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태갑의 왈, 태갑의 왈. 천작 어른 유가 위원이와 자작 어른 불가 활이라 하니 차지 위안이라. 태갑에 이르기를 천작 어른 하늘이 만든 재앙은 천작 어른 재앙 월자죠. 유, 가, 위원이와. 윗자는 피하다, 피할 수 있지만, 유, 갑이 오히려 피할 수 있거니와. 자작을은 스스로 만든 재앙은 불가 활이라 하니,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하지 위하라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해, 현, 전편하다. 이 해석이 전편에 보인다. 전편에 보인다. 이 공손추 상에 이 말이 보이는 거죠. 전편은 공손추 상을 얘기해요. 4장은, 2장은, 언심존즉 유의심, 부득실지기요. 2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심존, 마음이 보존되면, 존심하면, 마음을 보존하면, 유의심, 부,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득실의 기미를 살필 수 있고, 득실지기, 득실의 기미를 살필 수 있고, 기는 평성이다. 보존즉, 보존하지 못하면,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무의변호 존망지 전이, 무의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야. 무엇을? 존망의 드러남을 분별할 수 없으니, 화복질의 계기자칭이라. 그 화와 복이 오는 것, 그것은 모두 계기자칭이라. 모두 스스로 취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쭉 여기까지 2장이 4장원 여기까지 쭉 걸려요. 경원 모시 말하기를 경원 모시 말하기를 인심존즉 인이요 인심이
보존되면 그것이 인이요. 인심 부존적 불인이라, 인심이 보존되지 못하면 그것은 불인하는 것이다. 우리 본성에, 인의 얘기 본성에 근본이 인이죠. 인이 나머지 의예지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잘 보존하면은 그게 바로 인이고, 그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면 불인함이 된다는 거예요. 득실지 기는, 득실의 기미는, 얻고 잃는 것의 그 기미는 지미하여 지극히 은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존망지실은 존재하고 망하는 그러한 그 실제는 뒤져야 지극히 나타난 것이다. 지극히 드러난 것이다. 존망, 있느냐, 없어지느냐, 그 실체는 지극히 드러난 것이다. 안이락은, 안이락. 그러니까 세 가지, 나왔죠. 안이락. 밑으로 편안하고, 재앙에 이롭게 여기고, 망하는 거, 즐기는 거. 그 아니라 이세 가지는 득실지 기하여 득실의 기미요. 득실의 기미. 망부패라는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것은 존망지실이라. 이것은 존망의 실체인 것이다. 화복지래 개기 자취는 그 화와 복이 오는 것이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즉 소위 화복은 무불 자기 부지자니. 이른바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차역승 상장이오니라. 이 또한 윗장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또한 윗장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다. 인요 불인이 소취지 부동야라. 그 인함과 인하지 않은 불인함이 인과 불인이 소취지 부동야라. 그 취하는 바가 같지 않은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인자심존즉 명철하야. 그 어진 인은 마음이 보존되면 명철해서 득실의 기미를 그 득실의 그 기미를 즉능심찰지니 바로 그것을 능히 살펴 관찰할 수 있으니. 볼수 있다는 게 깊이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득실인지. 모회 벌지 길을 세 가지 나온 거죠. 업신여김과 또 가정을 허는 것과 나라를 정벌하는 것.
이세 가지의 기미를, 모회벌의 기미를, 자취지 초각, 스스로 취하는 그 처음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야라. 바로 이것이다. 불인자가 신부전이면 어질지 못한 자가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즉 폼폐하야 그 어둡고 가리워져서 존망지이더라도 그 존망이 이미 드러나더라도, 그래도 여불능 변하니, 그래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존망의 실체가 드러나도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불인자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기위 이기되 낙소위 망시하라. 그래서 그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그 재앙을 이롭게 여기고 그 망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신존자는 좋은 천리요, 그 마음을 보존한 자는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개 경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불존자는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보존되지 못하는 걸 경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알 인욕이야. 인욕을 막는 것이다. 인욕을 막는 것이 알 인욕이 바로 그 마음이 보존되지 못함을 바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9장이요. 맹자왈 걸주지 실천하야는 실기민야니, 실기민자는 실신야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걸주가 천하를 이룬 것은, 걸주가 천하를 이룬 것은 실기민양이 그 백성을 이룬 것이니, 그 백성을 이룬 것이니, 실기민자는 그 백성을 이뤘다는 것은 실기심야라, 그 마음을 이룬 것이다. 그 백성의 마음을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즉 천하 유도하니, 천하를 얻는데 방법이 있으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득기민이면 그 백성을 얻으면 사득 천하을이라, 그 백성을 얻으면은 천하를 얻을 것이다. 곧그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득기민이 유도하니 그 백성을 얻는데 길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야. 득기신 하 등민의리라. 그 마음을 얻으면, 그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은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득기심이 유도하니 그 마음을 얻는 데 길이 있으니, 소욕을 여지 취지하고, 또 소욕을 여지 취지요, 이렇게 토를 두 가지로 갈수 있는 거야. 소를 물시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얻는데 길이 있으니 무엇을 하는 거냐? 소욕을 원하는 바를
여지 주어서 취지 모이게 하는 것이요. 그 원하는 것을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모이게 하는 것이요. 소를 물시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 싫어하는 것을 물시 베풀지 않는 것뿐이다. 오는 거성이다. 민지 소욕을 대위 취지를 여 취렴년 하고 백성의 원하는 바를 대위 취지 모두 이루어주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어주는 것을 무엇같이 하느냐? 여 취렴년 하면 취렴 모으고 거두는 거죠. 재물을 모으는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민지소를 백성이 싫어하는 거를 즉 물시어 민이니 이것은 곧 백성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백성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조조 소위 조조는 인명이에요. 조조의 이른바 한나라의 정치가인데 그 조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 막부욕 수언을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이. 막불, 욕수.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생기니 불쌍하시고, 그 사망은 생지 그를 살게 그들을 살게 해주고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인정이 막불욕 우언을 사람의 그 감정이 부하고자 아니하는 바가 없거늘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부지불곤하시고 후하게 해서 곤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정이 막불욕안이언을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거늘.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망이 부지히 불리하시고, 그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위태롭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위태롭지 않게 하시고 인정이 막 무력 일이언을 그 사람의 감정이 일 편안한 일자죠. 편안하고자 아니함이 없거늘 다 사람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절기력이 부진이 사망이 그 힘을 절제하게 했다.
그래서 다 하지 않게 했다. 그 백성의 부역 같은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잘 면제를 해주고 적게 해서 그 백성들의 힘을 다 쓰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류지 위하라 이러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차는 이것은 해지 보죠. 차는 한 문제 시에 한 문제 때에 조조 대현량 채거라. 그 조조가 현량의 대책으로 말한 것이다. 현량의 대책으로 어지고 훌륭한 사람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대책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남원 장씨 말하기를, 남원 장씨 말하기를, 소욕 여취는 원하는 바와 취하는 것은 원하는 욕 여취는 그 원하고 취하는 것은 모아주는 것. 그것은 비유 수부 아닐지 두요. 이것은 오직 수와 장수하는 것과 부유함과 편안함과 또 힘들이지 않는 것. 그런 것. 이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수부, 안일지, 수요. 이것을 이루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와 모아주는 것은 이네 가지뿐이 아니라는 거죠. 기지 용사 중의가 그 뜻이 용사, 쓰이고, 버리고, 용사 행장, 등용되고, 내쳐지고, 이런 뜻의 용사. 그 다음에, 종위, 따르고 어긋나는 것. 그것이, 무불합기 공언 이후에, 그 공언, 공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불합. 그 공적으로 원하는 것에 합치되지 않음이 연후에. 그네 가지뿐만 아니라 이 등용 용사와 종이 따르고 어긋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은 연후에, 그러니까 모든 일, 공적인 그 나라 일들을 다그 법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 처리된다는 거예요. 원성이 없도록. 그러한 이후에라야 위득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될수 있는 것이다. 소욕 여취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모아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네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그 공원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다 합쳐진 이후에야 얻는 것이 되는 거야. 서산진 씨 말하기를 사장지요는 이 장의 요점은 어디에 있냐? 제 소욕 여취. 소오물시 이언 두 부에 있다는 거예요. 소욕 여취 그 원하는 바를 모아주고 또그 싫어하는 것은 베풀지 않는 이두 마디에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네, 수고하셨어요.